자, 다 풀었나?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이번에는 같은 질문인데, 같은 문제인데, 문장인데,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 그쵸? 이거 잘못 나왔다. 대열이 아니라, 뭐니, 얘들아? 시간일 때는 개인지. 못합니다. 자, 볼게. 그러면, 더 데이가 뒷문장에서 on that day로 나왔어. 그치?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해볼까? 자, 일단은 두개 문장을 합하는데, the day하고 that day하고 같은 말이잖아? 그럼 that day를 이제 없애줘야겠지. 그런데 여기서 that day, 사라지는 애는 일반 명사야. 그러니까, 뭐가 나타나야 돼? which가 나타나야 돼. 그런데 이렇게 시간과 관련된, 말들이 이제 관계대명사 절을 이루는 경우에는 전치사를 여기 두기보다는 어디 앞으로 주로 가지고 온다 그랬지? 그렇지. 관계대명사 앞으로 가져온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올 거야. 그러면 어떤 문장이 형성되냐면 Monday is the day on which they will come. 이런 문장이 형성이 되겠죠. 그쵸? 자, 그런데 이렇게 해도 되고 또 어떻게도 쓸수 있다라고 했냐면 자, Monday is the day 하고 자, which day will come. 자, 이렇게 우리가 원래 사실 여기 on을 둘수 있는데 on이 뒤에 오는 경우는 생략된다 그랬지. 그 다음에 이 위치는 또 뭐로 우리가 대체해서 쓸수 있다 그랬지? 그렇지. 이렇게 대수로 대체해서 쓸수 있다 그랬지. 게다가 이 on이라는지 위치는 뭐까지 가능하다 그랬지? 생략까지 가능하다 그랬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가능한 관계대명사 절이 있다라는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도 보니까 7시 5분이 시간이다. 이번에는 at that time으로 나왔어. 자, 이때 that time 없어지면서 마찬가지로 위치가 나오죠. 만들어지는데 at 여기다 둬도 되고 근데 대부분 시간과 관련된 경우에는 관계되면서 앞으로 옮긴다고 했어. 그래서 이 앞으로 샘 옮길 거야. 그럼 어떻게 문장이 되냐면 7:05 is the time at which my plane arrives. 이런 문장이 형성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도 쓸수 있고 또 at을 뒤에 두는 경우에는 내가 at 생략하고 쓸수 있다 그랬지? 그래서 which 대신에 뭐쓸수 있다? that 쓰고 공짜 my plane arrives 쓰는데 원래는 on이 남아 있어야 되나? 대부분 시간 관련했을 때는 생략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래서 이렇게 써주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that 대신에 우리가 어떤 것도 생략도 가능하다. 이것도 생략 가능하니까 이렇게 문장만 써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넘어가서 1960년이 해였죠. 자, 이번에는 뒤에서 the year이 in that year로 나왔어. 없어지면서 마찬가지로 위치가 나오고 자, in 여기 있기보다는 여기다 갖다 주는 게 자연스럽다. 그래서 1960년은 해다 in which the revolution took place. 자, 이거 표현 좀 정리하고 가세요. 다 알고 있겠지만 take place 하면 어떠한 일이 발생하다, 일어나다 하는 뜻이야. 알아야 돼, 이제. 쉬운 단어로 뭐가 있냐면 happen 이란 단어가 있죠. 자, 이렇게 남겨놓아도 되고 아니면 우리 어떻게 쓸수 있어? 1960년이 바로 the year이다. which 대신에 우리가 뭘쓸수 있다? that을 쓰고 뒤에는 revolution took place 그대로 쓰고 그다음에 뒤에 오는 전치사는 뭐가 가능하다? 생략 주로 한다 그랬다. 이렇게만 끝내거나 아니면 난 이것도 싫다. 그럼 이것도 생략해버리면 된다라는 거야. 그죠? 자, 그럼 마지막 문장. 자, July is the month. 자, 여기 보면은 달인데요. Weather is usually hottest in that month. 자, that month로 나왔어. 없애면서 위치가 등장을 하죠. 자, 이 in도 어떻게 해버린다? 앞으로 가져간다. in 위치가 되는 거야. 그죠? 자, 이렇게 둬도 되고. 그래서 July is the month in which the weather is usually the hottest. 이렇게 둬도 되고. 아니면 어떻게 써준다? July is the month. 써주고요. 그 다음에 which 대신에 that을 씁니다. 자, 그 다음에 뒤로 빠진 관계대명사는 아니 저기 전치사는 좀 생략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usually the hottest까지만 써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that도 어떻게 할수 있다? 생략 가능하다.
이렇게만 써주면 됩니다. 오케이, 자, 이제 우리가 when으로 시작하는 형용사 절에 대해서 앞에 시간과 관련된 명사가 나왔을 때 뒤에 어떤 식의 그 형용사 절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배워봤어. 자, 좀더 자세한 것들은 이제 워크북을 통해서 우리가 풀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자.